왜안 끌리냐면 치고 난 모습을 보면 내가 어디를 쳤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점은 이제 하단 당점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치고 난 모습이 여기는 돌인 것 같지만 치고 난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아래를 못친 거예요. 아래를 쳤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건 아래 못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끌리는 거예요. 여기서 바뀔까봐 좀 그러면은 그리고 익살이 나고 막 어디를 맞춰야 되겠다 해서 딱 겨냥했죠. 빨간 공 보고 흰공 보고 겨냥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칠 때는 흰 공만 보고 쳐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흰 공에서 실수가 일어나면 빨간 공안 맞아요. 정확하게. 근데 흰 공에서 실수가 안 일어나면 정확하게는 안 맞아도 그 근처가 맞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이렇게 쳐야 될걸 이렇게 쳤다거나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엉뚱한 데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흰 공을 보고만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한다거나 비트는 실수가 안 나올 수 있어야 비로소 빨간 공을 보고 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풋살이 때문에 밑에를 무서워서 못 꼈네요. 초코치를 일단 하단 당점을 칠 때는 초코치를 잘 하셔야 되고, 이론적으로 빨간 점이 흰 공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삑사리가 안 날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빨간 공을 아래로 하고 이게 중심인데 이게 반이잖아요. 반에 반. 이 정도까지 겨냥하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거의 확실하죠. 삑사리가 이렇게 맞는데, 그쵸? 밑으로 없잖아요. 반에 반 정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60%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반듯하게 나가면 이렇게 그 끝을 쳐도 삑사리가 안 나는데, 반듯하게 나가지 않고 이게 흔들림이 있으면은 삑사리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연습할 때는 이렇게 빨간 점딱아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놓고, 네, 거기만 보고 향해서, 네, 그것만 보고 정확하게 치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돼요. 두꺼워요? 점점 이걸 이렇게 펌프질 몇번 하면서 자꾸 두꺼움 쪽으로 겨냥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내 눈의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번 겨냥을 해보세요. 치지 말고 겨냥만 해보세요. 자, 지금 큐가 오른쪽 눈 밑에 있죠? 네. 오른쪽 눈 밑에. 왼쪽 눈 밑이 여기거든요? 코가 여기래요. 다음 쪽으로 그렇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볼수 있죠. 각도를. 그럼 아까 훨씬 많이 열었구나, 이거 중에. 이제 맞죠? 근데 이거 큐 잡는 게 잘못된 그러니까 거구나. 더 안으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각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한쪽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야지요. 한쪽 눈으로 보는 거네. 큐에 코를 붙여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어떤 말 들으셨어요? 아니, 그거 저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큐가 큐하고 몸하고 뭐 다. 유튜브에서 당구 박사 검색하시면 아, 그래요? 선생님 나와요? 네, 제가 올려놓은 거 아는 거. 아, 그래요? 그래, 하긴. 이거 연습을 해. 내가 그 가운데 여기랑 이렇게 잘 못하네. 그래서 이렇게 이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자꾸 못 맞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해서 이제 이걸 고쳐야 되냐면, 먼저 지금 당구대에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점 중앙에 먼저
퇴전이 없이 정확하게 무회전을 칠 수 있느냐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심보다 중심축이죠.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회전 없이 저 흰 점을 향해서 반듯하게 공을 보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칠 수 있어야 이제 공을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이게 되는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이쪽은 어렵고, 여기에 또 점이 있잖아. 여기에 점이 있고, 여기에 점이 있잖아. 회전 없이 중심보다 높은 것을 쳐서 저 빨간 공의 정면을 맞추면 다시 부딪히겠죠, 두 공이. 이렇게. 이게 돼야 되죠. 이게 되면, 그나마, 아, 회전, 내가 이 흰 공을 회전 없이 정확하게 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건 아닌데. 두 공이 여기서 다시 부딪히고, 정면을, 회전 없이 정면을. 잘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끌어쳐 보세요. 이걸요? 네. 끌어쳐서 두 공이 부딪힐 수 있나? 오, 잘하셨네. 잘하시네. 잘하시네. 근데 왜 못 맞추지 이거를? 그러게, 저 지금 이게. 네. 아까 그 가르쳐 주신 거에 너무 지금 전혀 자세도 좋으시고 안 될 거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가까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잡아놓고 가까이서 보면 이게 미세하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내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뒤에서 큐를 이렇게 대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내 몸.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잘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두 눈 사이에 여기 오는 거. 한번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네. 말로 이해하는 거하고 그렇죠. 몸으로 익숙해지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이 화면은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다음 걸로 넘어가고 이런 건 없어요?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고요. 이거를 터치하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쳐야 되는 거지? 궁금하면 오른쪽을 누르면 여기 뭔가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전구가 힌트. 아, 이 단점에 이 두께를 맞춰야 되는구나. 힌트가 이거예요. 끄고 싶다. 힌트를 끄고 싶다. 힌트를 보고 싶다. 힌트를 끄고 싶다. 쿠션으로 맞추라는 건 아니죠? 아니요. 직접 치는데 얘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흰 공은 이렇게 가고 빨간 공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에서 공이 공 모으기의 기본이 끌어쳐서 모으는 거잖아요. 이것도 해보세요. 잘못 맞기만 하면 거의 잘못 모으죠. 공이 여기에서 4시 그쪽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 여기 주름 이렇게 써있고 되게 얇게 칠하는 거네.
너무 두꺼워. 얘기 아니고, 얘기 아니고. 또 두꺼운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아까 그 가르쳐드린 계산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세요. 그 계산대로 해도 저는 두껍게 지네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네, 줄은 정확히 그어져 있어요. 아니요, 줄은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어요. 여기보다는 아, 네, 줄보다는 조금 더 왼쪽. 오, 저 손하고 똑같이 가네요.